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주문한 3속 3개 세트짜리 이화공방분 화분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화분을 보시고 구독자님들이 아이고 멋스럽다. 튀지 않지만 고급지다. 써보니까 통풍 좋고 배수 좋더라. 자, 다육이 구매하셨어요? 어머 그래? 화분도 샀어요? 어머 그래? 흙은 또돈 주고 샀어요? 누가? 이화랜드에서 화분, 다육이 화분 구매하시면 그 유명한 쑥쑥이 다육이 분갈이 흙을 드립니다. 짠짠짠짠짠짠짠. 6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쑥이 2kg짜리 드립니다. 12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쑥이 5kg짜리. 공짜로 준단게. 자, 그다음에 24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쑥이 10kg, 택배비는 내가 물고 드립니다. 쑥쑥이는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이고 살균, 살충, 질소까지 13가지 이나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따, 요새 무름이 살살 오기 시작하대. 무름약도 넣어드리죠. 요즘에 쑥쑥이 만드는 그 쑥쑥이는 무름약도 들어갑니다. 자, 이화공방분 요렇게 생긴 아이 참 튀지 않는데 화려하고 고급집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외경을 쟀습니다. 11.5, 12까지도 나오네. 그래요. 12.5까지도 크기는 다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높이는 어디 봐. 10cm? 아이고 맞습니다. 10cm. 자, 구독자님들이 이제 이런 거는 그 항아리 왜 써요? 숨 쉬는 항아리라고 하잖아요. 숨을 쉰다고 하지요. 자, 분갈아 보세요. 3년만 있다가 저기 흙 가리할 때한 번만 보세요. 역시 좋더라. 자, 이화공방분 11번 11.5 곱하기 10은 한 개만 5천원, 네개 6만원 맞습니다. 흙을 늘이려고 맞췄습니다. 자, 이화공방분 12번. 자, 요렇게 보시면 17cm, 아, 16cm도 되고, 조금 더 넓은 거는 17cm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13cm. 그죠? 하나 26,000원, 세개 하면 78,000원. 자, 크기 비교 갑니다. 이화공방분 11번과 12번. 괜찮죠? 야, 이거 좋아요? 자, 12번에 식재되어 있는 화분 갈까요? 짠짠짠짠짠짠. 아, 얘는 지난번에 소개 한번 했던 사이즈입니다. 자, 요 화분이 12번. 그다음에 이큰 사이즈요? 14번. 아, 멋지다. 자, 제가 이 데모용으로 식재되어 있는 아이도 판매 가능하니 문자로 문의 바랍니다. 합니다. 합니다. 아유, 문자로 문의 바랍니다. 자, 이화공방분 13번 소개할게요. 자, 이화공방분 13번. 요렇게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7cm, 16.5, 17cm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짠짠짠짠짠짠짠. 자, 12cm 정도 됩니다. 자, 아유,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샘플로 받았던 3만 원. 아, 예, 맞아요. 수수할 것 같은데 고급지고, 화려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약간 톤이, 이렇게 색감 톤이 조금씩 우리가 가마 불의 위치에 따라서 진하기도 하고, 조금 더 밝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자, 이화공방분 16.5 혹은 17 곱하기 12. 하나 3만원, 두개 6만원 맞습니다. 자, 14번. 이화공방분 14번이랑. 자, 요 화분은 요렇게 됐습니다. 20cm, 19cm, 20cm. 자, 높이 갑니다. 자, 15cm. 짠짠짠짠짠. 갔지요? 자, 19cm 곱하기 15, 하나 4만원, 3개 하면 12만, 오, 3개 사면 쑥쑥이 흙이 5kg, 짬, 참, 고급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튀지 않고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도 초라하지 않은, 아이고, 그런 화분이, 이화공방분. 자, 13번과 14번을 동시에 이렇게 구경합니다. 자, 이화공방분 13번, 14번. 자, 이렇게 해서 식재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어요. 자, 돌기마리아 금, 예, 저희는 중품 이상이 되는 거고, 아메스트로 중품, 아니, 다이아몬드 베라, 예, 판매 가능하니, 요 혹시 분채 식재한 아이를
구매코자 하시면 저한테 문자로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따 이화공방분 예 1, 12번, 13번, 14번, 15번까지 소개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쑥쑥이 구경 갑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 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혹에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 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이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창흙입니다. 창흙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에 27,0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짜는 어디다 쓰냐?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짜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 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 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 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많네. 700g에, 예,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그 금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삽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다섯 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삽목판. 삽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이렇게 해서 삽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흙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흙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흙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덜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흙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